오늘은 강간산업 스마트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화 소개서부터 결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후에 포스코에서 한 30년간 재료 관련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을 했습니다. 최근 한 7년간 정도는 API제 관련해서 품질 설계, DWT 품질 분포 등 강관 위주로 해서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프로그램 제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 같이 1차 산업혁명은 신규 에너지원의 등장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이 발명되어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이 생성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신규 에너지 전달 방법의 등장입니다. 전기의 도입에 의해 인체 곳곳까지 혈관망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신규 정보 전달 방법입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신경망이, 새로운 신경망이 깔린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게임 체인저인 4차 산업혁명은 신규 지식 창출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대두에 의해 서비스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감지, 판단, 실행의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돌이 날아오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여 어느 쪽으로 피해야 할지 판단을 합니다. 판단 후에 실행을 합니다. 업무도 마찬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실행 관련하여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실행 관련하여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감지 관련하여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게임 체인저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이 대두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등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센서, IoT, 빅데이터들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 관련하여 자율주행차, 사무용 로봇, 3D 프린팅 등이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행 기능들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을 위한 감지 능력,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 능력,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행 능력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감지 영역, 판단 영역, 실행 영역, 전체 영역에서 동시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두에 의해서 지식 노동이 인간으로부터 컴퓨터로, 기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노동의 변화는 국내 제조업 한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화, 인공지능에 의한 스마트화의 본질은 맞춤 예측 공유입니다. 스마트 비즈니스의 본질은 맞춤 확대입니다.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에서 고객 맞춤 동영상 혹은 영화가 제공됩니다. 예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식 예측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돈을 벌고 질병 예측에 의해서 제약업체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확대에 의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나 타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컴퓨팅 파워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조업 업무에서도 여러분의 업무 영역에서 맞춤을 확대하거나 예측을 확대하거나 공유를 확대함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스마트화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머티리얼과 머신, 재료와 기계입니다. 맨 밑에 현실 세계는 산업 지식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머티리얼, 머신 외에 메소드로 인바이러먼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를 데이터 혹은 AI 알고리즘으로 대표되고 AI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상세계입니다. 이러한 가상세계는 스마트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고 이러한 가상세계에서 스마트 전문가, ICT, AI 전문가들은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의 솔루션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서비스업과는 달리 제조업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티리얼과 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스마트화에서는 산업 지식과 스마트 지식의 융합이 중요합니다. 산업 전문가가 스마트화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단이 스마트 솔루션 방법론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강간산업 스마트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화 솔루션 방법은 전략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목표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세부 업무 목표가 정해지고 세부 업무 목표가 정해지면 정부와 목표가 정해지고 그에 맞춰서 맞춤 분석 솔루션이 개발됩니다. 솔루션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수집됩니다. 업무 목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수집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스마트 시스템 방식에서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먼저 관련된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그 다음에 범용 블록 분석 솔루션이 개발되어서 다양한 업무 목표에 이용됩니다. 스마트 시스템에서는 많은 자원이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 스마트 솔루션은 신속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채택 가능한 방법론입니다. 스마트 솔루션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AI를 모르는 사람이 AI의 혜택을 보는 것 혹은 제조업 종사자의 판단 업무, 지식 노동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스마트 지식과 산업 지식이 융합된 소프트웨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스마트 솔루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꽃 영상을 선택하여 찍으면 꽃의 종류라든가 꽃의 특성 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부에서 영상 인식 AI가 작동되고 있지만은 꽃 영상 인식 스마트 솔루션을 사용하는 분들은 AI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에코, 애플의 시리 등과 같이 음성 인식 AI 비서 솔루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활용자는 서비스를 선택하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AI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음성에 의해서 AI 지식이 없는 사람이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선택하면은 그 기능에 맞춰서 최적 설계, 최적 생산 계획, 최적 재고 관리 등 다양한 데이터 정보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람과 컴퓨터 간의 소통은 GUI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GUI에 의해서 AI 지식이 없는 사람이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의 코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UI 코딩,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을 위해서 GUI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AI인 기계학습,
산업비식 코딩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기계학습 코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뉴럴 네트워크, 이세대로의 알파고에 이용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통계학을 하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순 선형외기, 그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AI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GUI 코딩에 의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제조업의 업무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마트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철강 산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스마트화하는 것은 너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특정 업무 몇 개를 선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마트화를 진행해야지 스몰 석세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의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서 구의 조작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선정합니다. 선정한 후 탐색 리포트 단추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보고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창이 나옵니다. 그럼 이 대화창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보고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Y 변수는 그래프의 Y 변수는 어떤 것을 쓰고 X 변수는 어떤 것을 쓰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변수를 선정을 합니다. 옵션 선정이 끝나게 되면 보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래프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고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 중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망간, 나비염 각각 같은 X인자에 의한 YS의 역량을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래프와 테이블로 이루어진 보고서는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래프와 테이블 중에 어떤 부분들은 AI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AI가 그러한 그래프와 테이블을 만들었는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그래프나 테이블의 의미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그 TV 화면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TV 화면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시거나 즐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솔루션도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수만 있으면 AI가 제공한 그래프나 테이블을 여러분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솔루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업무로서 품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활용의 단계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그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현황 파악, 현황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현황 파악, 그래프나 테이블로 이루어진 현황 파악만 진행이 되어도 여러분이 많은 업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인과관계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인과관계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이 많은 업무 개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예측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업무에서 어떠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업무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서 특정 업무, 예를 들면 품질 업무를 설계하거나 관리하거나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단계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스마트 솔루션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 실적 검색 단계는 제일 간단한 모니터링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제조업에서 불량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위에 빨간색 부분은 양품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 부분은 불량품입니다. 여기서 S자 커브로 데이터를 피팅하여서 위를 양품으로 분류하고 밑을 불량으로 분류합니다. 분류한 후에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어떠한 인자가, 어떠한 X인자가 양품과 불량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바이탈 표인지를 알아내고 싶습니다. 물론 엑셀을 이용하여 다양한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스마트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어떤 인자가 양품과 불량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지를 파악하여서 순서대로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본 그래프에서는 양품과 불량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바이탈표 X인자가 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양품이기 때문에 보론의 함량을 줄이면은 양품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불량 원인 분석을 하는데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웃라이어 원인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트렌드가 있을 때 그 트렌드를 벗어나는 경향을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이 있습니다. 이상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그 이상치가 왜 발생했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고 그 이상치를 없애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치를 좀 더 많이 만드시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경향에 따르는 그런 데이터하고 이상치하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아시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상치 영역을 라쏘 선택이라는 영역 선택 방법을 써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쏘 선택한 부분이 빨갛게 되어서 이상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과 이 빨간색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컴퓨터가 분석하여서 여러분에게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나이오비움이라고 하는 원소가 그 이상치와 정상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바이탈표임을 보여줍니다. 나이오비움이 높은 경우에 이상치들이 많이 생기고 나이오비움이 낮은 경우에 정상치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불량 분석, 원인 분석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특정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에서 고객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학생 그룹, 직장 여성, 전업주부, 노인층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각 고객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제조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수학식이 들어가고 알고리즘이 들어가지만은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은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개 클러스터링으로 나눠달라고 컴퓨터에게 요청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나눠주게 되고 그 나눠진 결과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스마트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X인자의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R이 큰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누고 다시 YS가 큰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그 분기한 후에 최종적인 우리가 관심 있는 Y값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맨 밑에 있는 플롯에서 박스 플롯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에서도 이런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든가 클러스터링 분석 기법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 솔루션에서 그러한 알고리즘은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스마트 솔루션에 포함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활용하기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 스마트 솔루션은 여러분이 필요한 기계학습 알고리즘만, 그것이 신경망이 됐든 아니면은 선형회계가 됐든 여러분이 필요한 알고리즘만 포함한 것이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데이터 활용 단계는 수집 단계, 현황 파악 단계, 인과관계 분석 단계, 그 다음 예측 모델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사전에 미리 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예측, 기후 예측, 질병 예측, 인구 예측, 다양한 예측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업에서, 특히 서비스업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여러분의 업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기계학습 지식은 스마트 솔루션에서 제공이 되고 여러분은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면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예측값이 X축이고 Y축이 측정값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잘 맞는 데이터들도 있고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바와 같이 잘 안 맞는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이 잘 맞는 영역에 있으면은 예측값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데이터가 잘 안 맞는 영역, 지뢰라고 써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모델을 추가 개선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용성이 높지만은 그것이 잘 맞고 의미가 있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고 보통 데이터가 있을 때 모델이 없는 경우에 1차원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일 T라고 하는 X인자하고 항복광도라고 하는 Y인자의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일 T라고 하는 X인자와 항복광도라는 Y인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보기 현상이고 실제로는 코일 T가 항복광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항복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성분이라든가 다양한 제조 조건 모두가 항복광도에 영향을 끼치고 코일 T는 그러한 많은 역량 인자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양한 인자의 역량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면 특정한 인자의 숨어있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에서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성분이라든가 다른 역량 인자의 역량을 다 보정을 한 후에 Y를 보정 항복광도로 그린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코일트라고 하는 X인자가 증감에 따라서 항복광도가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분야의 철강산업의 그 산업지식과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현장 데이터를 단순히 1차원적으로 분석해서는 상당히 오도된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다양한 인자의 역량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측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 인자, 여기서는 왼쪽 그래프에서는 SCT라고 하는 특정 인자가 항복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린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SCT라고 하는 X인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복강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이 결과가
실제 산업 지식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측 결과 그래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시고 계시는 그러한 산업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예측 모델은 활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많이 예측, 많은 경우에 그 제조업 데이터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하는 경우에 많은 예측 모델이 개발되어 있고 또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규 분포 외에 비정규 분포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충격값이라고 하는, 아마 이쪽에 API를 하시는 분은 충격값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25도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충격값 분포가 변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도씨에서는 충격에너지가 250줄 이상인 데이터만 있습니다. 충격값이 50줄 이하, 50에서 100줄 사이, 100에서 150줄 사이, 150에서 200줄 사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씨, 마이너스 60도씨, 마이너스 80도씨로 감소함에 따라서 충격에너지가 50줄 이하인 그러한 데이터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쌍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 분포가 아니고 마이너스 80도씨에서 정규 분포가 아니고 비정규 분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 분포도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AI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은 예측 분포고 파란색은 측정 분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측정 결과와 예측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포를 정규 분포, 비정규 분포, 모든 분포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결과가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AI 스마트 솔루션을 만들어서 예측하시면 됩니다. 예측 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 예측 결과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든가 제어를 하든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역량인자, X인자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Y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 품질, Y값을 먼저 정하고 그 Y값을 확보하기 위해서 X값을, 역량인자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목표값 입력 영역에 목표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각 X인자의 최적화 값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알고리즘들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제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 뭐 디지털 댐, AI,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윈, 뭐 스마트화, 스마트 팩토리, 많은 그 이슈들이, 화두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현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AI가 사람이 하던 지식노동을 대체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AI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 그리고 AI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로 하고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센서와 IoT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지 능력이 향상이 되고 판단 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한 것을 실행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그 실행 부분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뭐 3D 프린팅, 뭐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실행 기능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거대한 하나의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코끼리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이 거대한 코끼리에 올라탈 건지 도망다닐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야지
여러분의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끼리의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다 코끼리를 구성하는 요소고 거대한 코끼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코끼리에 올라탈 것인가 도망다닐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간산업에서도 거대한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서 강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